그러니까 너는 그냥 취입하면 이제 사장님께 아버지라고 밑에 애들이 가는 거지. 요즘은 차량을 너무 진짜 높게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진짜 그게 취입하고 아이고 걔들도 하나 아이고 이더라고. 그러면 차까지 풀옵션 하면 5천만 원 정도 다. 그러면은 지수로까지 하면 5천만 원이 넘어. 그러면은 2,500원 내고 3,000원 하루 안 낚여봐. 3년 하루 안 낚여봐. 그러면 그게 100만원 돈이야. 이자까지 하면 그럼 100만원 차값 살고 내야 되지. 집값 내야지. 보험 내야 되지. 지금 월급 타고 부모 월급 하면 일반 얘들아 부모금 우리가 다니는 부모금에다가 월급 200만원 좀 맞거나 200만원 정도 맞게 안 했거든. 그럼 차라리 무슨 차 타는 거지. 무슨 차 타고 다니는 거야. 그거 내가 안 한다라. 근데 그거 쉽지. 선은 넘어야 돼? 선은 넘어도 되지, 못 살면 못 살겠네. 뭐, 지금 아들님은 대기관의 공무원들도 좀 시험 봤을 때, 하면, 사장님은 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거는 근데 이제, 저거는 은배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거 한번 선배신데, 꺼내야 돼. 우리 집에서 자꾸 왔는데 또 그런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먹는 것도 그런 거니까 왔다가 그 차례 지내고 그런 거 하나 와서 나이 이제 뭐